안녕하세요. 저는 온원이라고 합니다. 따뜻한 말씨라는 뜻이에요, 온원 자체가.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 그리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따뜻한 말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저의 음악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아까 말했듯이 조금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냥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가장 좀 강점이고 저만의 색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처음에는 친구 이야기였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여러 사람들이 조금 겪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서 움직이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문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. 어린 날에나 어른 날에나 모든 날에 나도 어린아이였어요라는 가사일 것 같습니다. 사랑해줘요인 것 같습니다. 이유는 뭔가 사랑이 필요했던 시기에 조금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 마음이 아직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조금 사랑을 줘요라고 얘기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에게 한마디를 건네자면, 조금은 어리광부려도 괜찮고, 조금은 울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저는 힘들었을 때 집에서 좀푹 자는 것 같아요. 푹 자고,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개인적인 시간을, 뭐 카페를 가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든지 약간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.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, 라디오?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기도 하고, 뭔가, 이야기하는 거,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소통하고 그리고 노래 들려주고 하는 게좀 라디오 같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.